중간평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7주 동안 저희는 크게 주성분 분석, 요인 분석, 성향 회귀에 대해서 배웠고, 그간 배운 것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성분 분석이란 고차원의 데이터를 저차원으로 축소시키는 차원 축소의 방법 중 하나를 말합니다. 주성분이란 그 방향으로 데이터들의 분산이 가장 큰 방향 벡터를 말합니다. 분산이 가장 큰 벡터를 주축으로 해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 데이터들을 투영했을 때 가장 적은 손실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성분 분석의 과정은 고차원의 데이터를 D차원으로 축소시키려고 할때 앞서 설명한 분산이 가장 큰 쪽을 향하는 벡터를 첫 번째 축 PC1으로 정하고 PC1의 수직하는 벡터 중 가장 분산이 큰 벡터를 PC2로 정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D만큼 반복하여 원래의 데이터 구조를 최대한 표준화하는 새로운 벡터 중간을 표현하는 것이 주성분 분석의 고정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림으로 예시해보자면 분산이 가장 큰 쪽을 향하는 벡터를 첫 번째 축으로 잡고 첫 번째 축을 수직하는 벡터 중 분산이 가장 큰 벡터를 다음 축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분산이 가장 큰 벡터를 주성분이라 했는데 그럼 그 벡터를 어떻게 찾는가라고 하면 각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의 공분산 행렬에 고유 벡터 중 고유 값이 가장 큰 고유 벡터를 주성분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고유 값과 고유 벡터를 간략하게 설명해보면 그림을 예시로 기존의 파란 벡터에서 아래와 같은 행렬 연산을 해주었을 때 방향은 변하지 않고 그 크기만 변했을 때 변한 크기를 행렬의 고유 값이라고 할수 있고 이때의 벡터 이 그림에서는 파란색 벡터를 고유값에 변환하는 고유 벡터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번엔 공분산 행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분산이란 둘 이상의 변량이 방향성을 가지며 분포하는 모양을 전체적으로 나타내는 기사에 뜻하고 그 공분산을 행렬로 표현한 것이 공분산 행렬이며 그림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공분산 행렬은 0을 중심으로 데이터가 어느 방향성을 띠고 퍼짐 정도를 갖는지 나타냅니다. 공분산 행렬을 얻는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N명의 사람들로부터 각각 D개의 특징을 추출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행렬 X로 나타냈습니다. 데이터 행렬 X와 X의 전체 행렬 XT를 곱하면 X에 대한 공분산 행렬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얻은 공분산 행렬을 가지고 아까 배운 고유 벡터를 구해서 고유 값이 큰 순서대로 정렬하여 주성분을 구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요인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인 분석이란 수집된 변수들을 유사한 항목, 즉 공통 요인으로 묶어 적은 수의 요인으로 축소시키는 방법으로 변수 간의 관련성을 설명하려는 동기 기법입니다. 여러 관측할 수 있는 변수들로부터 직접적으로 관측이 불가능한 공통 요인을 추출하는 데 이용되며 변수들로부터 해석 가능한 소수의 요인을 찾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요인 분석을 얻을 수 있는 요인 분석을 통해 데이터의 양을 줄여 정보를 요약할 수 있으며 변수들 내부에 존재하는 구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인으로 묶어지지 않는 변수 중 정렬도가 낮은 변수를 제거하여 노이즈를 줄일 수 있고 같은 개념을 측정하려고 하는 변수들이 동일한 요인으로 묶이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위 그림은 요인 분석 모델을 표현한 것인데 F는 공통 요인, X는 관측 가능한 변수들이고 요는 F로 설명되지 않는 X들의 성분과 오차를 나타내는 고유 요인입니다. 식 1에서 요인과 변수와 오차 간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인은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관측된 변수들의 성향결합으로 추론됩니다. 이 그림에서 F1은 X1부터 X5까지 6개의 변수들로 표현될 수 있으며 해당 요인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변수는 더 높은 가중치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각 케이스에 대한 요인 점수는 변수의 표준화값과 요인 점수 개수를 이용하여 계산하면 요인 점수는 다수의 변수를 소수의 요인으로 취약할 때 실제 관측값을 대신하여 분석에 사용합니다. 추출된 요인들이 각 변수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 평가하기 위해서는 공통 요인들에 의해 설명되는 각 변수의 분산 비율, 즉 공통성을 파악해야 합니다. 각 요인에 의해 설명되는 분산 비율의 합은 이들의 요인 적재값을 제곱합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각 변수에 대한 공통성이 클수록 요인 추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PCA와 요인 분석의 차이점은 PCA의 목적은 차원 추출하는 점과 요인 분석의 목적은 변수 간의 상관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 공통 요인을 추출하는 것이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선형 회귀 모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형 회귀 모델은 출력 변수 Y를 입력 변수 X들의 선형결합으로 표현한 모델로 X와 Y 사이의 관계를 수치로 설명하고 그 미래의 반응 변수 값을 예측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선형 회귀 모델은 먼저 X 변수의 수에 따라 단순 회귀와 다중 회귀를 나누고 그 안에서 X 변수와 Y 변수의 선형성 여부에 따라 다시 선형과 비선형 회귀로 분류되게 됩니다. 신빙성 있는 선형 회귀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과정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 과정은 차항이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오차항들의 평균을 구하는 경우, 분산을 구하면 모든 관측지에 대해서 시그마 제곱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이용해서 Y에 대한 확률 분포를 알아볼 수 있는데, 오차항이 확률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Y도 어떠한 확률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Y에 대한 확률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Y의 평균과 분산을 알아보면 그림과 같이 베타0 플러스 베타1xi 그리고 시그마 제곱이 나오는 걸알수 있고, 이를 통해 선형 회귀 모델은 입력 변수 X와 출력 변수 Y 평균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선형식을 찾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하는 직선 YI는 베타0 플러스 베타1xi를 그리기 위해 파라미터 베타0, 베타1을 추정해야 하는데, 이는 실제 측정된 Y값과 그리려는 직선 사이의 거리가 최소가 되는 Y좌표과 비율 D, 즉 베타0, 베타1을 구하면 되는데, 즉 이것은 즉 시그마 안의 함수, 그러니까 비용 함수가 최소가 되게 하면 됩니다. 선형 회귀 모델에서는 비용 함수가 볼록한 함수, 즉 점역 최적화가 존재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기본 값이 0이 되는 베타0, 베타1을 찾으면 비용 함수가 최소화되는 베타0, 베타1을 찾을 수 있는데, 이 과정을 화면에 나오는 이 과정을 최소 제곱법, least square estimator라고 합니다. 최소 제곱법은 가장 단순하고 많이 쓰이는 추정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